마쳐도 되겠습니까? 아, 여당 일각에서 윤호중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다시 돌려주자는 말이 있는데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도 열려 있나요? 민주당 측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. 공석 상태로 있는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을 다시 추천할 가능성도 있으신지? 그것은 원구성 논의가 새로 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논의될 일이지. 국회 부의장만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할수 없습니다. 예.